새누리당 제2차 공천자를 공천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2차 공천 대상자는 서울 종로의 홍사덕 후보를 비롯하여 총 81명입니다. 경선 실시 지역은 서울 홍대문 각 지역을 비롯하여 총 47곳입니다. 2차 전략 지역은 서울 성동갑을 비롯하여 총 13곳입니다. 이로써 1차 공천자는 총 102명이고 경선 실시는 47곳, 총 149개 지역의 공천이 결정된 셈입니다. 나머지 공천 지역은 97개 지역입니다. 이번 공천의 기준은 도덕성과 최신성 등 개인의 자질을 최우선으로 보았고,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 눈높이 기준의 적합도, 그리고 경력 수평 등 우정 수행 능력을 고려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공천 작업이 완료된 대로 수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속한 공천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선은 3월 18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할 것이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선 중에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차 공천 대상자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전략하고 경선하고는 좀 길게 있겠습니다. 저희가 전략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그 지역의 특수성과 후보의 적합성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경선은 당사자 간에 후보의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 노악한 지지도를 물어본 뒤에 결정하자는 그런 뜻이 있는데, 약간 개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저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못하고,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엄격한 기준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후보가 난립을 한다든지, 또는 조금 다른 후보로 교체했으면 좋겠다든지, 또는 거기 있는 후보보다는 지역을 서로 교체하는 게 적당하다든지 하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전략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좀 더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존의 국회의원이 계신 경우에 그걸 완전 배제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배경을 드리는 제가 설명하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고, 저희들은 가장 신선하고 참신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저희 면접을 통해서 저희 얘기하는 데서 많은 위원들이, 위원님들이 많은 감명을 받아서 논의한 결과 가장 적절한 후보다, 우리가 공천위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에 따른 적합한 인물이라고 의견이 모아져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설동구로 보는데 다른 지역으로 거쳐라. 설동군 후보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크게 고려해본 적이 없는데, 자꾸 설동을 후보하고 어떻게 설동을 모르겠어요. 이 의원님들 의견을
관계 없이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이 경쟁을 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너무 더 나게 되고 서로가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나 대변인인 사무총장이나 주민 지비의 부서님을 접촉을 상대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야 서로 간에 덜 피곤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주에 저희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러면 우리 지지자들처럼 연고가 생겨나고 본선도 일어나고 서로 간에 피곤해지고 공보직원